여름 김치는 날 더울 때, 무더울 때 국수 소면 팍 어? 삶아가지고 어? 얼음 동동 이렇게 넣어가지고 열무 넣고 간 안 맞으면 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그 맛이잖아요. 오늘 그 김치예요. 여러분 오늘 제가 김치 담근다 그랬잖아요. 그 제가 얼갈이 저번에 물김치 담갔잖아요. 와 진짜 허벌나게 맛있게 됐어요. 지금 오늘 이거 가지고 오후에 넣었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게 돼서 여러분들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는 이거는 물김치 아니고 그냥 김치예요. 그냥 김치. 이거를 먼저 절일 건데 오늘 연배추 김치 요거 얼갈이를요 요거 그대로 담글 거예요. 안 썰고.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절이고 열무는 엊그제 한 것처럼 썰어서 절일 거예요. 썰어서 절일 거고 제가 이걸 엊그제 다 다듬어 놔가지고 떡잎은 좀 제거를 했어요. 그래서 재봤더니 다 합쳐서 몽땅 합쳐서 1.5kg예요. 원래 오늘 그 얼갈이만 1.5kg 가지고 담그는 여름 연배추 김치인데 오늘은 이거를 다 합쳐서 쓴다는 거 이게 다 1.5kg예요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. 여기 배도 있고요. 여기 실파, 홍고추, 아우 홍고추를 반밖에 안 사온 거예요. 그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뛰어갔다 왔어요. 얌이 더웠또 힘들었또. 네. 그리고 양파도 오늘 들어가고요. 오늘은 이 홍고추도 갈아서 넣지만 홍고추 보시니까 딱 아시겠죠 이제. 아 저거 갈아서 쓰겠구나 싶죠. 근데 오늘은 고춧가루도 쓸 거예요. 이것도 갈고, 후레또 이것도 갈고. 이제 고추 가루도 쓰고 생강, 마늘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얼갈이. 그리고 여기에 절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? 호렴? 오늘 이거 절일 때 쓰는 소금 안 씻을 거예요. 켜켜이 소금 한 컵을 가지고요. 소금 한 컵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절여줄 거예요. 소금을 켜켜이 넣고 물론 여기다가도 물을 넣어서 할 거예요. 이렇게 다 넣어요. 원래 물에다가 소금 섞어서 해도 되는데 여기 속까지 절여지려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소금 넣어주면은 금방 더 절여지겠죠. 자, 여기 소금 이렇게 넣고 물 1리터 정도를 여기 받아가지고 재우겠습니다. 이렇게 부어서 이것도 1시간은 절여야 절여져요. 1리터로 부족할 것 같아. 1.5리터 부을게요 여기다가. 자 이렇게 1.5리터의 물을 넣고 이렇게 재울 거예요. 이따가 여기 뜬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줘서 할 거예요. 열무를 절일 건데 열무는 썰어서 절여주도록 할게요. 자 열무는 저번에 써는 방법 알려드렸죠. 열무 뿌리가 너무 크면 이렇게 잘라내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거를 썰어줄게요. 칼 많이 안 닿게 이렇게 열무 이렇게 감사합니다. 썰어둔 거를요 소금에 절여줄 건데 이번에는 반컵 소금 100ml에다가 진짜 김치 너무 맛있게 잘 돼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하셔도 맛있겠다는 그런 안심이 들어서 아주 맛있어.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500ml 추가를 해서 지금 소금만 넣으면 얘네들이 금방 절여질까요? 안 절여지겠죠? 여기다가 물을 500ml 넣어줄게요. 자, 물 부어서 소금이 이미 반컵 넣었어요. 열무도 한번 이렇게 이따가 뒤적뒤적 해서 절여줄게요. 지금 너무 뒤적거리면 어떻게 된다? 풋내 난다. 지금 거의 뭐 신점 보는 무속인 분 오신 줄 알았네. 풋내 난다. 조심해라. 자 이렇게 절여놓고요. 우리 오늘 찹쌀풀 쓸 거예요. 찹쌀. 제가 여기 흰색 그릇이라 안 보이는데 여기 찹쌀가루거든요. 이거 반컵 준비했어요.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방앗간 찹쌀가루도 괜찮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 마트에서 파는 그 건식 찹쌀가루 있죠? 그것도 괜찮아요. 이거 반컵 딱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 물을 한컵 넣어줄 거예요. 물을 한컵
물을 한 컵 딱 이렇게 넣고요. 이거는 여러분 궁중음식 연구원 레시피입니다. 믿고 따라하셔도 괜찮아요. 저번 김치도 연구원 김치였어요. 연구원 김치 레시피는 다 맛있어요. 믿고 따라하십시오. 자, 여러분 풀 쏘아진 거 보이세요? 굉장히 이렇게 되졌죠? 조금 더 저어주면서 익혀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찹쌀풀 완성이에요. 지금 찹쌀 반 컵에다가 물 한 컵 넣고 이렇게 쑤었어요. 자, 이거 제가 실파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. 열무랑 같은 크기로 당연히 썰어야겠죠. 이렇게 오와 열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거 이따가 갈아줄 거잖아요. 요거 꼭다리 떼고 고추 꼭다리 떼고 홍고추 잘 갈릴 수 있게 조금 듬성듬성 썰어줄 거예요. 홍고추가 꽤 많네요. 이거 대충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따가 찹쌀풀이랑 같이 갈아줄게요. 자, 양파도 오늘 반 개 쓰는 건데 믹서기에서 잘 갈릴 수 있도록. 자, 배는 반쪽만 쓸게요. 와, 배가 안 좋아. 오늘 사온 건데 좀 멋졌죠? 요것도 이따가 그 홍고추 뭐 양파 이거 저기 할 때 갈아줄 거거든요. 반쪽만 쓸 거예요. 무서워하지 마세요. 요거는 갈아줄 거예요. 갈무 뒤집어 주세요. 자, 얼갈이도 지금 잘 절여지고 있어요. 여기 뿌리 쪽이 절여지면은 다 푹 담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절여줄게요. 열무 이렇게 한번 좀 뒤적뒤적. 자, 얼갈이도 이렇게 보면은 잘 절여졌어요. 열무부터 이렇게 열무 이렇게 빼주시고요. 물기 빼주시고. 이건 씻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이 옆에다가 얼갈이도 소금물에서 건진 다음에, 한 켠에다가 놔주세요. 꾹꾹 짜서. 고추. 마늘, 생강. 배, 양파 넣고 갈아줄 거예요. 근데 제가 믹서가 조금 해가지고 갈고 또 갈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. 우리 아까 전에 찹쌀풀 쓰었잖아요. 요거를 여기 그릇에다 먼저 붓고요. 자, 여기 이렇게 찹쌀풀이 있어요.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컵 찹쌀풀에다가 먼저 섞어주세요. 고춧가루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춧가루가 말라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불어나요. 고추장 같죠? 네. 여기다가 지금 갈아놓은 거를 이제 부어줄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여기 실파 있죠?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실파 넣고. 그리고 간이 안 됐죠? 간 안 됐죠? 여기 간 뭘로 할 거냐면요, 새우젓이랑 저기 멸치액젓 두 개 다 쓸 거예요. 제가 새우젓 50g이 어느 정도냐면요, 두 큰술이네요. 두 큰술. 하나, 둘, 두 개 반. 잠깐만요. 두 개 반. 요 나무 숟가락으로 두 개 반 나오네요. 섞어주시고. 저는 수정 멸치액젓 쓰거든요. 반 컵을 씁니다. 100ml 멸치액젓 넣어주고 또 섞어줍니다. 이렇게요. 얼갈이가 이렇게 줄기가 몇 개 없는 거는 그냥 쓰시고요. 좀 많다, 줄기가 많다 싶은 거는 반쪽
이렇게 반 이렇게 갈라서 넣어주세요. 일단 얼갈이 먼저 이렇게 담은 거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을게요. 여름에 먹는 얼갈이 김치예요. 아 이거 바로 칼국수랑 먹으면 끝나겠다. 양념 너무 많이 묻으면 나중에 드실 때 짜요. 그래서 조금 떨어내고 자 이번에는 열무 넣고 잘 버무려서 슬슬 묻혔으면은 요것도 이제 위에다가 얹어줄게요. 여기 양념이 묻었잖아요.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물을 섞을 거예요. 물 살짝. 물을 이렇게 섞은 다음에요. 헹궈주세요. 소금 약간 타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설탕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. 반 큰술 정도. 설탕을 넣으면 이제 김치가 달아지는 게 아니라 감칠맛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미료 같은 역할이에요. 설탕 넣고요. 여기다가 이제 소금도 살짝 넣어주고요. 그럼 왜 나와요? 오늘 김치는 물 잘 안 잠기나요? 이렇게 하면 이게 김치 국물 돼서 자작하게 잠기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하면은 양념을 허투루 안 이만한 양념이 어디 있어요? 이 빨간 국물 보이세요? 이걸 설거지로 내다 버리실 거예요? 자, 이거 잘 녹게 한 다음에 섞어가지고 부어주세요. 이렇게 잡고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김치 하나 뜨지 않게 닫아서 베란다에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익힌 다음에 냉장고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뚜껑 닫아놓고 이걸로 이제 여름에 보리밥에 밥 비비면 맛있겠다.